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중력의 법칙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중력의 법칙, 정철호. 떨어진다, 떨어진다. 사과가 그렇듯 가슴도 처지고 엉덩이도 처진다. 오래된 옷처럼 늘어지는 내 뱃살. 점점 땅과 가까워지는 내 몸뚱아리. 그럴수록 당신에 대한 이내 마음은 한량없이 깊어만 갑니다. 중력이라는 말은 지구의 지표면에 있는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과 지구의 자전에 의해 생기는 원심력을 합한 힘이라고 합니다. 사과가 나무에 떨어지듯이 사람도 언젠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물구나무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이 중력의 법칙에 따르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사랑은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중력의 법칙, 정철호. 떨어진다, 떨어진다. 사과가 그렇듯 가슴도 처지고 엉덩이도 처진다. 오래된 옷처럼 늘어지는 내 뱃살. 점점 땅과 가까워지는 내 몸뚱아리. 그럴수록 당신에 대한 이내 마음은 한량없이 깊어만 갑니다. 네, 오늘은 중력의 법칙이라는 시를 읽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